운동 후 아내는 집안일로 바쁜데요. 철영 씨는 휴대폰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 이거 뭐야? 어? 아니 이거 뭐야 저게? 이거 뭐야? 그거 저기 뭐야? 아들이 났나 보다. 아들. 이게 뭔데? 초콜릿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니까. 전화해서 물어본다. 어. 어, 뭐? 물어봐? 어?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몰래 이렇게 숨겨놓고 먹는다니까요. 약간 찔리는 건 맞아요. 찔리는 건 맞고, 아 맞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 하는 거 보면은 고맙죠. 아무래도 옆에서 그렇게 일일이 다 챙겨주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 당신을 위해서 뭐 반주는 없지만 뭐 잘 알 건데.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